일단은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2대1로 이겨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일단 좀 챔프폭을 늘리자는 걸로 좀 중점을 뒀는데 아직도 챔프폭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이. 좀 어때요? 좋아요. 되게 인터뷰 한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고 또 이제 처음 같이 하는 거라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약간 좀 위축돼 있다? 나는 좀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다라고 생각해요. 솔직히 내가 받겠지라는 생각이 좀 있긴 했는데 못 받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민우 형이 받았으니까 뭐 만족합니다. 약간 팁 같은 거는 솔직히 딱히 그렇게 있진 않고 그냥 공을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공을 맞출 각이 좀 적어서 그냥 안 맞으면서 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상대팀이 우리 팀이 이제 정글 이제 카이나블이랑 맨 사이에 있잖아요. 그쪽에서 무리하게 들어왔을 때 이건 이겼다 생각했어요. 일단 그는 솔직히 좀 어렵고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연승 이어가서 뭐 전승하는 게 제 목표긴 한데 힘들긴 하겠지만 여기 목표예요. 나름 재밌고 또 이제 국제 대회다 보니까 또 나름 비행기 타고 가는 거라 제일 또 재밌을 것 같아요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쭉 이렇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